근게 명기명창이라고 하죠. 명기명창들 데리고 풍류라마들이 풍류나마들이 양반이라고 다 하겠어요. 풍류계가 있는 양반들이 여는 거죠. 예. 엄청나게. 예. 그러니 얼마나 돈도 아니고. 예. 그 돈이 많이 들겠어. 예? 진짜. 그러고서 생각하세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얼마나 호사스럽고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유유자적하고 그래. 그리고 모든 것이 느리게 가고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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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느리게 가던 시절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 그림을 보세요. 아름답고 여유롭고 또 땀은 펄펄 나겠지만 참 이걸 그림을 신윤복의 그림이 살아나는 듯해요. 이걸 보면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켜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한 거 보니까 가마꾼도 있었긴 있었네요. 저기 뭐야 기생들 중에 저 저기 뭐야 황진이 같이 이쁜 명기는 아마 가마 태워서 데려간 것 같네요. 교군 태워 앞세우고 시작.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1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철륭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철륭 안장마를 태우고 팔도 풍류나마 팔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성세도 있고 발효업도 있어 발효업도 있어 아름마리 멋도 알고 아름마리 멋도 알고 아름마리 아름마리 리가 아니고 리 리 아름마리 멋도 알고 아름마리 멋도 알고 간드러거지긴 풍류나마 간드러진에서 떨어져야 돼. 간드러거지긴 간드러거지긴 풍류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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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드러거지긴 풍류나마 간드러거지긴 풍류나마 수백명 모두 모아 수백명 모두 모아 수백명이라고 여기 돼 있어. 얼마나 단체로 관광여행 가는가. 아니 수백 명 모아서 어떻게 간대야. 그게 조금 과장이 있다고 봐요. 수십 명은 되겠지. 정자들까지 해갖고. 하지만 수백 명이 이렇게 해서 뭐 팔도 유람다녀 보여. 조금 풍이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수백행 그만큼 많이 간다는 얘기겠죠. 수백행병 모두 모아 수백행병 모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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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행병 모두 모아 수백
찬아뱅찬 앞뒤 찬아뱅찬 장만허여 장만허여 팔도강산을 구경갈제 팔도강산을 구경갈제 구경갈제 팔도강산을 구경갈제 팔도강산을 구경갈지 팔도광산을 가니까 돼야 되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팔도광산을 시작 팔도광산을 구경갈지 참. 그러니까 겁나게 요란스럽게 가는 게요. 겁나게 요란스럽게 띠띠띠띠 울리면서 에이, 겁나게 요란스럽게 가는 거요. 얼마나 날 봐라 하고 가는지 그게 이거 잡혀갖고 가는 것 아니여. 어? 기생 이 하고 그냥 반찬 많이 장만하고 갖고 이거 띠띠띠띠 하면서 참말로 요란 언니 팔도 요란을 간다 이 말이야. 난 구경 간다. 나 구경 간다. 날 봐라 하고 가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저기 뭐 멋들어져. 에이? 떠세 언니 참말로 지금 뭐 공항 패션 저리 가라요. 아이고 지금 뭐 미국 가기보다 더 어렵게 가고 있어 지금. 미국 가는데 누가 뚜따뚜따 하면서 가? 아니지. 안 그래요? 옛날에 대통령이 뭐 어디 가려고 하면 막 저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거 불어주고 그랬지.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그런 시기네 거의. 에이? 불면서 가고 말이야. 한 번 더요. 아따 진짜로 참 세금질을 넣을수록 재미지다. 그러지요.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풍류랑과 풍류랑과 가진호사시켜 가진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갓 일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팔도 북유남아 성세도고 있고 팔도 북유남아 성세도고 있고 화려업도 있어 화려업도 있어 아름다리못도 알고 아름다리 못도 알고 간두러거지긴 풍류나마 간두러거지긴 풍류나마 소급의 행명무두모와 소급의 행명무두모와 찬아뱅찬 장만허여 각기 찬아뱅찬 각기 찬아뱅찬 장만허여 팔도강산을 구경할제 팔도강산을 구경갈지 참 멋있다. 남자라면 옛날 남자라면 한번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
포부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팔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풍류나마로서의 그 이름이 어느 정도 난 사람들 그런 이름도 있는 거예요. 유명인사들이에요. 풍류나마로 저기 이름이 다 저기 평양에는 누가 시를 잘 짓고 누가 참 한량이 돼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남원에는 누가 있고 또 전주는 누가 그렇게 호야포고 좋다더라 이런 풍류나마에 그게 그 이름이 떠세한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하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렇게 성세가 또 있고 화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데를 가려면 방 한 통수 저 기방만 쫓아다니는 풍류랑이 있는가 하면 호엽사 그러니까 화려하다 이런 말은 막 활동적이면서 막 그저 무술기도 좋게 입고 그냥 확 이렇게 좀 왈가닥기가 좀 있어야 밖으로 나가요. 그냥 말 타고 밖으로 나가려면은 거의 그저 방안만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야 호방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갖고 탁 화통이 잡혀서 이거 잡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염을 해서 돈 얼마나 많이 출염을 했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기생사고 그 종자들 쭉 사갖고 음식 저기하고 뭐하고 뭐 가마까지 태워서 그렇게 가겠어요. 참 멋있지 않아요?